저희 클럽원들이고요. 이초봄과 꽃단미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초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들 말하세요? 뒤진 줄 알았잖아요. 아, 저 좀 뭐 좀 보더라. 아, 진짜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셋이서 하게 됐고요. 일단 꽃단미님은 처음 볼 거예요. 별단미. 별단미. 내가 맨날 꽃별비라고 불러서 꽃이랑 별이랑 좀 헷갈린다. 별단미님은 처음 보실 거예요. 이제 초보미는 이제 많이 몇 번 봤지만 별단미님은 되게 처음 보실 건데 별단미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젤리큐브에서 이총이랑 같이 초봄이랑 같이 방송하게 될 별단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세 명의 사이에는 좀 이상한 족보가 있어요. 이게 아니 일단 별단미는 25이에요 91? 제가 빠른 92 24 이거 초범이가 그냥 24 그래서 저는 별단미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래서 둘이 동갑이란 말이야. 야! 이러면서 단미야! 어 왜 초봉아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초범이랑 나랑 친구를 먹었어. 근데 초범이는 단미한테는 동생이잖아. 차라리 초범이도 빠른 년생이면 친구를 먹고 말겠는데 빠른 년생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초범이는 단미한테 언니라고 하고 나는 양쪽 다 야! 라고 하고 단미는 초범이한테 언니야.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사과하세요. 아니 저는 아 초범이가 빠른 연도생이면 그래 뭐 친구 먹지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초범이가 7월생이래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죠. 아 빠른 9일이랑 아 이총이 잘못했네 이거 이총이 아이고 맞나. 아이고 종아 이총 맞아야겠네 이거 내가 아이고 아이 밍밍밍밍님 행갈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저도 어려지고 싶네요. 아 이총이 잘못했네. 그러네 내가 빠른 년생 이게 잘못됐네. 아, 왜 빠른 년생은 왜 있어가지고. 언니라고 한번 해볼래? 단미 언니. 언니. 안 되겠어. 바쁘세요? 너무 오그라들어. 하지 마. 단미 언니 바쁘세요? 언니. 언니, 언니. 티도 보고 타도 돼요. 초범이 죽여주세요, 언니. 아, 언니, 언니 따라와. 인정합니다. 언니, 초범이 죽여주세요. 인정합니다. 그 의견 인정합니다. 마이크 맛이 좀 나면 더 미소갑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